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구독이 빨갛게 되어 계신 분, 구독 말이죠. 그 빨간 거 누르면 까맣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돈 나가는 줄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데 그돈안 나갑니다. 무료입니다. 평생에 무료예요. 구독은 무료. 유료는 뭐냐면은 그 가입, 그 구독 옆에다 파랗게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눌러가지고 원스타는 12,000원, 뭐 투스타는 25,000원, 뭐 쓰리스타, 포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뭐 5만원, 15만원, 1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스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계좌번호가 제 앞에 밑에 나가죠. 그 계좌번호로 이제 한 달에 뭐 12,000원, 24,000원 뭐 이렇게 해서 매월 자동이체 신청해 주시면 자율 구독료 전화방송 운영에 가장 큰 힘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구글에서는 광고 저는 광고 수익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광고 수익은 광고를 끝까지 봐주셔야 그 저한테 좀 떨어져. 광고 스킵 해버리고는 이렇게 건너뛰기 해버리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가능하면 좀 시간 재미가 있으면은 재미 없으면은 그냥 스킵해도 좋은데. 광고도 재밌는 게 많거든요.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고, 거기서 물건을 또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딴데 가서 구매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내 사이트에 와서 구매해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세!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남전 참전 58주년의 한. 우리의 한이 크게 맺혀 있죠. 정말, 우리 전우들만큼 한 많은 전우들 없을 거예요. 우리 전우들만큼 정말 그 갈세 받고 국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가장 목숨을 바치고 가장 멋지게 군대 생활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한그 우리 전우들이 가장 홀대받고 있는 이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어제도 전화했지만 오늘은 이제 17일 날. 드디어 국방소위원회에서 우리 월남전 참전 저자그 전투수당 특별법, 전투수당 진상조사 특별법과 참전 월남전 참전자 예우 보상법 1,261만 원에 월 25만 원씩 주는 그거는 이제 뭡니까 그 병급도 저 해제해가지고 이렇게 좀돼 있는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일단 법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이제 금액이나 이런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겠죠.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하는데 32건인가 중에서 우리가 25, 26, 27, 28, 29인가 뭐 이래서 총 5건이 올라가 있어요. 윤상현 의원하고 서른 의원 두 건하고 뭐 이렇게 또 나중에 저기 설명드리겠지만은 지난번에 설명하면 드렸죠.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특히 이번에 월참에서 주로 지금 힘을 들인 저기 주력을 하고 집중한 것이 서른 의원의 그두 가지 법안이죠. 윤상현 의원 법안도 아주 좋은 법안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윤상현 의원이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인데, 어저께 방송 들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전우들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58년 동안, 한 맺힌 이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 우리 리더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우영락 회장도 책임이 크고 정진호 회장도 책임이 크고 이하정 회장도 책임이 커요. 그러나 이하정 회장은 지금 마지막에 회장이 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못했던 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니까 하여튼. 사리사욕이 다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하종 회장도 그렇게 똑같이 사리사욕이 있는 걸로 지금 전부 나도 그렇게 알고 2년 동안 엄청나게 뒤를 팠는데 크게 꼬투리 잡힌 게 없어요.
그래, 물론 뭐 잘못한 거에 사람이 많이 있죠. 사람 탈탈 털면은 먼지 안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문제는 우리 전우들이 자꾸 그 자기가 회장 될 때까지 계속 우리 회장들 뭐 우리 이하종 회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적들도 생기고 원수도 생기고 끝까지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손해는 누가 보냐? 우리 전우들이 본다 이게. 그 리더들이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뭐 지금 우리 전우들 그래도 이하종 회장은 마지막에 말이죠. 우리 그전 월남 참전 전투수상 그 특별법 두개뭐 어떤 통과시키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요런 거는 통과시키려 안 하고 무슨 수익사업법 무슨 뭐 이런 거나 하려고 그러고 말 이랬어요. 우리 뭐 월참 야종 회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제 자기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전우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했단 말이에요. 전에 있는 회장들 전우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도 전우들을 위해서 지금 최종 마지막에 그야말로 그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죄를 뿌리고 자꾸 그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전우들이 우리 월남전 우리 전우 방송의 목표대로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계속 내부 총질하고 싸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래.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일본 사람들은 말이죠. 선거 전에 죽기 살기로 싸우더라도 딱뭐총뭐 총리가 저기 수상이 이렇게 딱 되면은 전부 사이끼리 딱 인사하고 들어가서 같이 국가를 위해서 말이죠. 좀 일사불란하게 같이 힘을 합치는데 우리나라 사람 뭐 대통령 되자마자 뭐 회장 되자마자 바로 재판 소송 걸고 막 이래 계속 거집어 내리려고 말이야. 그냥 뭐 그러다가 정치는 언제 하냐고. 응? 우리나라 그뭐 기업인들이 말이야 살려서 그렇지 정치인들이나 말이야 언론인이나 말이지 지금 저 노조나 이런 것들 말그 전교조 이네 가지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야. 그래서 우리도 말이지 월참도 똑같아. 그 사람도 닮아가. 하는 짓이 말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야 될걸 못한 게 뭡니까? 그래도 말이죠. 월참이라는 단체를 이제 했으면은 단체가 됐으면 말이죠. 회장 하나 딱 뽑으면은 그 4년 임기는 보장해 줘야 돼. 임기는 보장해주고 임기 동안에 뭐니 하나 뭐 해라 하고 할수 있도록 말이 밀어줘야 되는데 회장 당선 되자마자 재판을 걸어 소송 걸어가지고 몇천만 원씩 말이 막 돈만 날리고 변호사들 좋은 일만 하고 말이야 우리 전우들 일은 하지도 못하고 막 돈이 몇십억씩 나와도 말이지 다시 반납해버리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뭐 하는 사람들 우리 어제 충청남도 지부장 그 송기륜 지부장 그 충남 지부 27주년 기념 행사에서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뭐, 그로 인한 손실이, 우리 전우들이 입은 손실이야, 전우들이 입은. 10조 가까이 된다고 그래, 10조. 10조는 될 것이야.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전우들 말이야, 지금 말이야, 1억씩, 10억씩 이렇게, 받아내도 시원찮은데, 5.18이나 말이지, 4.3처럼, 이렇게, 우리가 똘똘 뭉쳤으면 다 받아내요. 몇 억씩도 받아내고 말이야. 우리 싸우느라고 그 받아내는 데는 집중 못하고 말이야. 맨날 소송하고 앉아있고. 뭐 서로 회장하겠다고. 서로 지회장하겠다. 지부장하겠다. 뭐 지혜는 지혜대로, 지부는 지부대로 말이야. 서로 싸워. 지부장 하나 누가 하면 그 끄집어 내려고 말이야. 뭐 약점 잡아가지고 계속 하고 말이야. 뭐 지혜도 그렇고 말이야. 가는 데마다 그래. 그냥 똑바로. 어느 한 군데 말이 제대로 안정돼가지고 자본하게 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 발전, 일은 언제 하냐고. 응? 그 전우들한테 피해를 10조씩이나, 10조 이상 될 거야. 내가 볼 때는 20, 30조, 200조는 될 거야. 200조, 300조로. 응? 320조. 인당 10억씩 받아내셔야 되는데, 1억도 못 받아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원인이, 첫째는 내부 총질. 두 번째는 그 정치 활동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막 기겁을 하고 말이야 터부시하고 정치 말도 못하게 말이야 정치 전에는 내가 저기 정치 이야기만 하면 말이야 왜 정치 이야기 하냐고 막 여기서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정치 말을 못하게 할까 그래도 보니까
우리 그 저기 정관에 말이지, 응? 정관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 특별법에 말이야. 임원들은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한다고 돼 있어. 임원들은 못하게 돼 있어. 임원들은 못하게 되는데 우리 전우들까지도 아무 우리 전우들은 그냥 일반 국민이야. 어? 일반 국민들이 정치 활동 안 하면 누가 정치 활동합니까? 우리가 뭐 국가 유공자는 무슨 뭐 정치 활동하면 뭐큰일 납니까? 국가 유공자도 다 일반 국민이에요. 국민이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그렇게 이제 정치 활동을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말이지 진짜 양아치 취급 받고 있어 지금 지나고 좀 심한 말로 말이야. 35만 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뭐 5.18이나 4.3 같은 거는 말이야 수억씩 말이 뭐 세월호고 뭐다 수억씩 주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거? 저 6.25하고 우리는 말이지 이 완전 개밥이 도토리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말이야. 에? 그게 다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이야. 대통령이 잘못, 박정희가 잘못했다 말이야. 전두환이가 어떻다 말이야. 에? 천만의 말씀. 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 리더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말이야. 제대로 말이야 표현을 못 하고 정치 개입도 못 하게, 정치 활동 못 하게 하고 막 서로 난리를 치고. 정치 이야기만 하면 말이야 기절 초풍을 하고 말 난리. 이 사람도 이상하다 했더니 그 바람에 우리가 망한 거야. 월남전 참전자가 말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여기서 비례대표가 말한 10명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저 무슨 뭐 위안부 하는데도 말이야 윤미향이니 뭐니 해가지고 국회의원 나오고 말이야 국회의원 안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슨 뭐저그 독립유공자 여기도 말이야 국회의원을 뭐 5번씩 한 사람도 있어요. 수십 명씩이 국회의원하고 말이야. 특히 월참 같은 데는 말이지 서로 여당이나 야당에서 서로 땡기려고 말이야. 그 회장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 말이지 가 나가고 이래야 정상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그 월참이 제대로 정상이 되려면은 지회장들을 그 지회에 있는 전우들이 직선해야 돼. 직선해가 지회장 뽑고 우리 경로당도 그런 직선하는데 어떻게 월참이 말이야. 그리고 지회장을 뽑고 지부장은 지회장들 중에서 지부장 뽑아야 돼. 지회장들 중에서 잘한 사람이 지부장을 가야 되고, 중앙회장도 말이야. 지부장들 중에서 중앙회장 해야 정상이야. 근데 우리 보면은 뭐 아무 경력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뭐 회장 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나는 말이지. 내 사주에 내 이제 회장 이런 게 절대 없어. 없기 때문에 나는 아예 뭐 감신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데 뭐 괜히 나한테 또뭐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에이 내가 또 3년 이상 넘어버려가지고 이번 회장 날 자격이 있고 이래서 나는 오해받을 필요도 없고 나 그런 마음도 없기 때문에 나는 탈퇴해버렸어. 그래 아예 나는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 나한테 관심 가지 마라. 나는 내 사주에 없는데 내가 내 나는 내 운명을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 운명을 아는데 그 쓸데없이 말이 그런 오해받을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것도 안 해. 그러면 우리 전우들이 지금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정치 활동 안 하는 거야. 정치 활동. 그래서 내가 정치 활동하라고 진성당은 가입하라고. 진성당 가입하라니까 또왜또 가입하냐고 말이야. 그거 지금까지 말이야. 내가 가입해가지고 뭐 수십 년이 됐는데 아무 필요 없다 이게. 그거는 지 개인 혼자서 가입했을 때는 별볼 일이 없어. 그게 지금 우리 보훈단체만 정치 활동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다 우리가 정치 활동하면은 위력이 크기 때문에 겁나서 못하게 막는 거야. 우리가 전후 방송 위주로 말 이렇게 그러니까 임원들은 뭐 하면은 걸리니까 안 되지만은 회장이나 이사나 말이지 뭐 지부장까지도 뭐 임원이라 지부장도 사실은 관계 없어. 법적으로 지부장은 말이지 저기 중앙회장이 말이야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해도 관계 없는 거야. 그건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회장이 말 책임을 묻지 않는 사이에는 지부장, 지회장도 관계 없는 거야. 다할수 있는 거야. 못하는 사람은 중앙에 있는 회장하고 이사하고 말이지 뭐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막 당원 가입하는 건 아무 죄가 안 돼. 당원 가입은 다할수 있어. 단지 이제 그 정당에 뭐 간부가 되거나 임원이 되거나 정당의 대표자가 되거나 정당의 무슨 뭐 회계 책임자가 되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랬지. 정치 활동을 못하게
정치 못하게 한 거나 절대 아니란 얘기야.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말이야. 우리는 완전히 무슨 개구리, 메뚜기 말이야. 무슨 가재, 뭐 붕어, 뭐 새끼로 알고 저 쟤들은 말이야. 그냥 아무 가치도 없어요. 진성당원이 되면은 우리가 그 당의 대의원이 되는 거야. 대의원이 되면 말이죠. 국회의원만 선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만 선출하는 게 아니야. 시장, 또 도지사, 또그 도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 선출직은 다 대의원들이 뽑아요. 대의원지 그 선출직의 그 뭐야, 투표에 50% 어딘데 70%까지도 대의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의원이 말이야. 월참에 대의원들이 막 10만 명만 된다 해도 말이야. 100만 명은 내가 했지만 100만 명은 좀 어려운 얘기고. 10만 명만 된다면 10만 명도 사실 어렵지. 근데 만 명만 된다 해도 말이죠. 엄청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10만 명은 돼야지. 10만 명만 되면은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어. 회장 끝나고 나면 회장 한 사람 국회의원하고 다른 사람 또 회장하고 그 회장 끝나면 또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돼야 그게 정상이야. 그리고 저 우영락 회장 같은 분도 말이야. 그저 무슨 뭐 전태동이니 뭐 지부장 시켜달라 하지 말고 자기가 그냥 그 봉사활동으로 말이야. 와서 저기 월참에 말이지 국회라든지 노비하고 나갈 때 같이 좀 나가 다니고 말이야. 그 여기저기 말이야 같이 일해주고 말이야. 지금 회장 혼자 뛰댕이는데 같이 뛰댕기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를 해야지 말이야. 그 무슨 그 회장 고유의 권한이 인사에 개입하려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인사 개입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사 개입은 그 지휘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거고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냥 봉사. 그 봉사하면은 국회의원도 나중에 될수 있는 거예요. 월참에서 뭐, 월참에 저기 회장 후에 고문이니까 먼저 국회의원 시켜놓고 다음에 회장 뽑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지금 회장이 또 국회의원 되고 말이야.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젊을 때 그렇게 시간 다 놓치고 말이야. 이제 늦어가지고 정치활동도 지금 그동안 안 하는 바람에 말이야. 다 놓쳤잖아. 정치활동 했으면 국회의원 한 10명은 나왔어야 돼. 참 바보 같은 짓들을 이렇게 하고 말이야. 내부 총질을 하고 맨날 소송이나 하고 말이야. 집안 싸움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말이야. 이큰 고기는 놓치고 아주 조그마한 가지고 말이야. 서로 싸우고 말이야. 에이 무슨 그 어디 참 에이 동네 말이야. 이장 뭐 반장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 읍장 저기 저기 뭐야 그 면장도 그렇게 안 해요. 좀 제대로 해야지. 그 지금 제대로 좀 하려고 하는 야전 회장이 서로 뭐 능력이 없고 바보 병신이라 하더라도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 일을 하고 있으면은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지 못하면 방해는 말아야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지금 일하고 있는데 뭐 내일 뭐 내일 뭐 저기 뭐 오늘 저기 뭐 당장 오후에 뭐래 지금 뭐 그, 하고, 저기, 국회, 국방소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안건을 말이야 하는데,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말이야, 그걸 좀 도와주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 무슨, 뭐, 집, 또 모아가지고 말이야, 뭐, 또, 야조이 잡을, 뭐, 이렇게 두드려 잡겠다고 또, 뭐, 딴 무슨 조직이나 만들고 앉아있고 말이야, 유사단체나 만들고. 차라리 말이죠, 이 김성웅 회장 같은 사람은 그래도 공로가 있어. 뭐, 좀, 에저뭐 조금 전우들 돈을 좀 뜯어먹긴 뜯어먹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전투 수단이라는 거 이런 개념을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말이야 이런 큰 일을 저기 뽑 찾아내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전우들에게 말이야 알려주고 한 거는 그래도 김성웅 회장이야. 그런 사람이 차라리 회장이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났을 거야. 그런 사람은 또 회장을 안 하고 말이야 그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아 있고 말이야. 각자가 자기 스타일이 다르고 말이야. 무슨 거의 보면 거기가 사리 사욕 때문에 개인 욕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우들은 완전히 뒷장이야. 10억씩 10조가 날라가도 관심이 없어. 자기들 말이야 100만 원이 중요하지. 하여튼 참이 무지한 이 사리 사욕 이것 때문에 유사단체 뭐 이런 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전우들을 이 망신시키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말이야. 국격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말 우리 월참이 그 명예가 말이야 땅바닥을 치고 말이야 온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야 저 월참은 말이야 뭐 맨날 저끼리 싸우고 소송하고 말이야 그런다고 회장이 말이야 뭐 물론 나도 한 2년 동안 그렇게 한거뭐 나도 반성합니다 반성하는데 나는 전우들이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아 이제 2년밖에 1년 반밖에 한 2년도 안 남았어 그런데 지금 일을 크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일안 하는 줄 알았지 안 하는 줄 알고 하라고 난리를 물론 내가 하라 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전에는 안 하다가 하여튼간에 지금은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더라고 내가 저기 원하는 대로 전후 방송에서 지금까지 방송했는데 그대로 다 하고 있더라고 그거 안 하면은 내가 뭐참 욕하고 뭐 끌어내리겠다고 나도 같이 할수 있는데 아니 전후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가보니까 다 하고 있고 전후 방송보다 더 열심히 전후 방송 입으로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뛰어다니면서 말이야 국회의원 직접 만나고 말이야 그 자료도 엄청나게 찾아냈어 그안안 그런데 복지국장이 말이지 영어 그 저기 문서 이런 거 전부 미군 지금 그 비밀 해제된 그 문건들 막다 갖다 번역해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줘가지고 그 공부를 야준 회장님 뭐 공부를 쫙 해가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무슨 뭐 전투 수당이 어떻고 저렇고 말해 뭐 돌아다니는 거뭐 김성희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저기 뭐 부태구가 어떻고 말해 다 소용없어. 이하종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하종 회장이 아는 거에 비하면 그거는 새 발의 피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월참에 모든 거를 믿고 월참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이게 물론 내가 보니까 이제 월참에 이하종 회장도 문제는 있어. 포용력이 좀 없는 것다 하는 거는 뭐 저도 느끼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인사까지 개입하는 거는 좀 그렇지. 그럼 그래도 이제 이하종 회장이 좀 포용력을 발휘해가지고 아 우리 저뭐 지부장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회장 저기 고모님 우리 뭐 오셔가지고 좀 이런 거좀 도와주십시오. 뭐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렇게. 근데 뭐 지부장들이 뭐 17명이 뭐 전부 다뭐그 반대하고 이러니 또 못하죠. 그 지부장들한테 인심을 뭐 얻으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또 그것도 곤란하단 말이야. 그러나 그거를 그 우리 지부장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 이하종 회장이 야 그래도 우리 전임 회장님들 두 분은 정진호 씨도 말이야 우리가 둘다 사실은 그 공무원으로 모셔야 돼. 모시고 국회의원 뭐 추천하라 그러면 말이지 국회의원 두분 추천해주고 말이야. 그게 이하종 회장이 할 일이야. 그러면 다음에 이제 또 이하종 회장이 국회의원 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길을 트는 거야. 그래서 그 우영락 회장, 정진호 회장 말이야 이렇게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그다 그래 놓으면 다음에 또 자기도 국회의원 되고 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우리 이하종 회장도 조금 손해 보더라도 자세를 낮추고 우리가 리더라는 게 말이야 폼 잡고 말이야 소리 지르고 이게 아니에요. 요즘 리더는 서번트 리더십, 저기 뭐 종놈 리더십이라고. 네 잠깐, 종놈 저기 하인 리더십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받드는 리더십이라고 그래. 그래 받들어. 내가 좀 낮은 자리로 임하고 받들어. 군대도 요즘 말이야 장교들이 말이야 뭐 하사관들 장교들이 사병들 막 받든다며 요즘은 요즘 뭐 우리 때가 그때 군대 생활 그래도 좀 좋았지 뭐 그냥 장교들 대우도 받고 요즘 장교 대우도 못 받는데 그 마찬가지로 우리 월참도 말이야 그좀 받들어요 받들어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번에 뭐 대의원들한테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대의원들보다 말이야 지부장들한테 잘하시 대의원들은 지부장 말 듣습니다 그러면은 지부장들한테 잘하면은 대의원들은 뭐 지부장들한테 야그 대의원들 좀잘좀 해주라 이렇게 하면 되지 월참 회장이 직접 대의원들 상대하는 것도 그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막 말들이 들어오는데 저는 뭐 그런 거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고유 권한이니까 회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지만은 여튼 간에 포용력을 좀 발휘해서 조금 그 우리 부하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잘못한 거 말이야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좀 장난은 한쪽 눈 감고 말이야. 뭐못본 척도 좀 해주고 말이야. 모른 척도 하고. 그게 리더십입니다. 일일이 안다고 하나하나 다 까뒤집고 막 하나하나 다 조지면은 안 죽을 놈한 놈도 없어. 다 죽어. 응? 지금 당장 오늘 오후 2시에,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이게, 응? 국회 국방위에서 지금 국방위 이게 15일 날 그저께는 이제 법률안 심의했고 17일 날 이거 17일 날 이거 소위 이제 심사하잖아요. 응? 요거 어저께 그 봤죠? 이거 보면은 지금 1번부터 이제 국군부대 소마리아 뭐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뭐 정부 발의한 게 이게 정부 발의한 게 있잖아요. 안기배 의원 우리 정부 발의한 것도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말이지 이런 걸 정부에서 대통령이 발의해 줘야 돼. 대통령이 발의하려면은 보훈부 장관이 말이지 돼 가지고 보훈부에서 이제 이거 발의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25번, 24번부터 있네요. 24번 월남전 참전군이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5번이 서훈 의원이 발의한 보상특별법, 26번이 서훈 의원이 발의한 이제 전투상 진상규명특별법, 27번이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그 전투수당 진상조사, 진상규명 및 전투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이제 7번이, 그 특별법.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건이네요. 이네 건이 지금 이제 33건, 오늘 오후 된 33건에 대한 법률안 심의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다행인데, 통과가 되면은 다행이기도 하지만, 통과가 되면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환영 집회를 한번 할 것인가, 감사 집회를 한번 하면은, 말은 감사 집회지만은, 이게 국방소위원회 통과했으니까, 전체 이제 의원에서 통과시켜달라는 하나의 항의, 뭐랄까, 어? 그런, 저기, 성원해달라는 그런 집회를 한번 해야 돼요. 소위원회 통과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감사하다는 집회, 그리고 전 의원들이 통과해달라는 과반수 이상 찬성해가지고 법안 통과시켜달라는 그런 집회를 해야 될 건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됐을 때는 말이죠. 지금 아까 어저께 우리 이하종 회장은 가만히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안 됐을 때는 뭐 용산에 가서 뭐 텐트 치고 한다는데, 그러면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지금 야당이 말이죠. 우리가 말이 용산에 가가지고 텐트 친다 그러면 통과시켜 줄 것도 안 통과시켜 줄 수. 야, 안 통과, 쟤들 말이야, 우리 통과시켜 주지 마라. 그러면 뭐 용산에, 우리한테 안 하고 용산에 가가지고 집회 한단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통과시키면 국회에 가서 집회를 해야지. 국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저기 국회 국방 소위원들이 16명, 16명이잖아요. 16명들 각, 사무실,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별로 16개 지역에 반대한 지역 몇 명이 했나. 16명 중에 뭐 10명이 반대했다면 10개 지역에 그 국회의원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 이놈들이, 이놈들한테 미안한데,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통과시키지. 아니, 뭐 용산에 가가지고, 텐트 치겠다 그러면 아잘 됐다 이 새끼들 통과시키지 마라 용산에 그렇지 않아도 말이야 윤석열이 미워 죽겠는데 가서 윤석열이 그 가서 괴롭히라 그래라 그러고 안 통과시키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저 이하준 회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절대 용산에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 뭐 사무실에서 해도 소용없고 각그 국회의원들 말집 앞에 가세요 집 앞에 반대한 국회의원들 누구누구인지 알아가지고 그집 앞에 가가지고, 아예 진을 치고 텐트 치고 말이지. 10개 의원들이 안 했으면 10명. 그래가지고 박살 내고,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됩니다. 아예 다음 17개월만, 10, 한, 17개월만 집회하면 돼요. 여기다 텐트 쳐놓고, 아예
그, 갖다가 현수막 붙여놓고, 스피커 놓고, 노래 틀어놓고, 계속 틀어가지고, 반대한 사람 내일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그 반대한 사람들 끝장을 봐줘야 돼. 그렇게 해야 내가 볼 때는,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한 사람 누군지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하정 회장님은 그 용산에 가서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여의도 가서 할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국방소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면은 국방소위원회 그 반대한 사람들, 국회의원들, 그 지역에 가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 국회에서 가면 안 돼. 그 집에, 그 국회의원 집에 가가지고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아예 박살 내, 끝장을 보는 그런 것을 아예 그 낙선 운동을 끝까지 낙선 시기 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세!